자, 채빈이 리딩보드 2의 4-1 해설입니다. 200% 너무 커. 자,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누가다, 문장이라는 게 누가다를 누가 뭐뭐 한다라고 표현하는 걸 문장이라고 하고요. 그럼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죠? 뭐뭐뭐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리고 또, 말하는 방법에 따라서 의문문도 있고요. 부정문도 있습니다. 뭔가 궁금할 때 묻는 말을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니라고 얘기할 때, 부정문. 이렇게 그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비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하다시의 의문문을 만드는 법, 부정문을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양념시가 들어있을 때, 뭐, 너뭐할수 있니? 라고 묻는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뭐할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각각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보겠습니다. 나의 친구들이 그방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My friends are in the room. My friends are in the room.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누가다를 찾아보면 누가 나의 친구들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이 동사를 사용한 방법이죠. 자, 그렇다면 계속 이어서 묻는 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너의 친구들이 그방 안에 있니? 라는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Are your friends in the room? Are your friends in the room? 그렇죠. 자, 그래서 my friends 누가 나의 친구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너의 친구들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my friends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니까 있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대표적인 게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라는 표현이 비동사로 가능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비동사를 쓰면 되는데 여기에 비동사의 종류에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are가 사용된 이유는 이게 they이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있죠. they are였는데 이렇게 묻는 말 하려니까 are they 하고 똑같은 식으로 오케이. 그들은 있냐라고 하는 거죠. are they in the room?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무슨 문이라고 이런 걸 보고는 평서문이라고 해요. 이런 걸 보고는 무슨 문이라고 한다? 그렇죠. 의문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이 방 안에 없다.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을 보고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부정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나의 친구들이 방 안에 없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My friends aren't 그렇죠. aren't라고 발음하면 되겠죠. in the room. Hey, they aren't고 누가다도 똑같이 표현해 보면 누가 나의 친구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정문인데 비동사의 부정문이니까 비동사 am not을 만든다든지 is not을 만든다든지 are not을 만들어서 비동사 am not은 줄였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is not은 줄였으면 isn't고요 are not은 줄였으면 aren't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배웠죠. 오케이, 첫 번째 세 가지 세트는 비동사일 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은 she goes there. 자, 그럼 예를 가지고 그녀는 거기에 가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es she go there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녀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She doesn't go there. She doesn't go ther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그녀가 간다. 이렇게 누가다가 있고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렇죠, 하다시 does죠. 그러니까 그녀가 가니라고 묻고 싶을 때는 그녀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 하고 싶을 때는 She doesn't go.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는 무슨 문이라 하고 평소는 평소문이고 이런 문장을 보고는 그리고 이런 문장을 보고는 부정문이라고 하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너드일 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세트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누가다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나는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I can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Can you swim?
나는 수영 못해. I can't swim. 그렇죠. I can't swim.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누구 누가 내가 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누가다고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뭔데? 양념시. 양념시인데 있습니까? 평소문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의문문. 그 다음에 얘는 누구는 뭐라 한다? 부정문. 오케이. 낫이 들어가는 거죠. 부정문의 목표는 문장 속에 낫을 집어넣는 건데. 오케이. 하다시인 경우에는 don't나 doesn't나 또는 didn't 뒤에 원래 모습대로의 하다시가 뭐 가지 않는다. 나는 안 간다. I don't go. 그냥 그는 가지 않는다. He doesn't go.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가지 않았었다. I didn't go. 이런 식으로 하다시일 때는 만들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양념시일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 배웠고요. 자, 그다음에 양념시 will 있죠. 양념시 will에 not을 넣으면 will not이 될 텐데, will not은 줄여 쓸 수가 있죠. will not의 축약형은 뭐다? want이다. can't는 cannot의 줄임말이듯이 wa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다.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다양한 의미의 than입니다. 오케이. than의 뜻 몇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으라 했죠? 세 가지. 오케이. 그래서 뭐뭐뭐가 있었더라? 그때 그런 다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오케이. 그때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라고 했더라? At that time이라고 그랬어. At that time이 그때란 뜻이고, 그리고 then하고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은 뭐라고 했냐면 After that 그거 다음에 after that 하고 then이 같은 뜻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라고 했더라? If so 만약 그렇다면 이란 뜻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이 세 가지 뜻이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then이 세 가지 뜻 중에서 문장 속에 사용된 then이 어떤 뜻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예. 오케이. 그러면 그것을 한번 연습해 봤죠. 오케이.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읽고. Do your homework now, then play with your friends. Okay. Do your homework now, then play with your friends. 이런 우리말로 무슨 뜻이겠어요? 너의 숙제를 해라 지금. 그렇죠. 너 숙제 지금 해라. 그 다음에 대한의 뜻은?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다음. 너의 친구들과 놀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 t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then이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fter that이나 또는 After you do your homework. After you do your homework 대신 then으로. After you do your homework가 문제겠어요. 너의 숙제를 한다. 네가 숙제를 한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예. 근데 after 붙이면 네가 숙제를 한 다음에 이거 누가 다네? 네가 한다네. You do는 네가 한다인데 after 붙어서 네가 한 다음에 이런 뜻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애들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접속사. 접속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like him? Then go and talk to him. Do you like him? Then go and talk to him. 주시겠어요? 그를 좋아하니 너는 그러면 그에게 가서 말을 걸어봐라. 그렇죠. 그러면 가서 go and talk to him 해봐라. 그래서 이번에 then의 뜻은 그렇다면이 어울리죠? 예.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f so 또는 If you like him. 오케이. 이거 무슨 뜻이에요? If you like him. 네가 그를 좋아한다면. 그렇죠. 만약 네가 그를 좋아한다면 이거 네가 좋아한다네. 근데 얘부터니까 만약 네가 그를 좋아한다면이 됐네.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접속사라고 하죠. Do you like him? If you like him, go and talk to him.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I was very tired then. I was very tired then. 이거 이제 선생님이 채빈이한테 너 왜 숙제 안 보냈어? 이러면 이렇게 대답 많이 하죠.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I was very tired then. 때의 뜻은 그러면 뭐가 어울린다? 그때. 그렇죠. 난 그때 매우 피곤했어요. 야, 너 9시에 네. 숙제 보낸다더니 왜 안 보냈어? 그러면 I was very tired then 그러잖아. 그렇지. 할 게 많아서. 아, 그렇죠. 이때 t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더 있었네. reason at that time였나? At that time. 네. 있습니까? 그 당시에 at that time 또는 뭐 우리가 어제 9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면 야 너 어제 9시에 왜 나랑 같이 놀러 안 갔어 어제 9시에는 매우 피곤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yeah. at 9 yesterday겠죠 yeah. 이거 무슨 뜻이에요? at 9 yesterday 어제 9시에 어제 9시에 어제 아침 9시에 초롱공원에서 놀자고 그랬잖아 예. 너 왜 안 나왔어? I was very tired then 됐습니까? 예. 오케이 잘했고요 다음 과정 진행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아싸 아싸 깔끔하게 잘했어요